우리 미스 멤버들의 파스를 오픈해 보죠. 자, 민세 씨. 자, 어떻게 쓰셨는지. 오픈! 어! 하다 보니 공례를 하다 보니 공례를 하다 보니 공례를 하다 보니 아 예의가 많아야 된다. 그 적은 돈? 그게 아마 저한테는 저기? 아, 이렇게 들렸던 아, 저기. 것 같아요. 저기 당달이면 15,000원 적은 돈이기만 할 듯한 공례를 하다 보니 경험이 있는 두 분의 바스를 오픈해 보죠. 먼저 정민 씨 오픈합니다. 박정민 오픈! 저, 어? 어, 중간이 텅 비었습니다. 네. 방정이는 뭐냐냐 뭐냐냐 전날이 있겠지. 그 우럭 맑은 탕도 넣을까요? 우럭 맑 아니요. 어, 그건 아니고. 우주세가 되어보자면 안 넣는 거죠? 아, 예, 아니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뺄 거 뺄 거 하면 어, 미세하게 적었네요. 예, 예. 아, 100%, 자, 100%. 정하 씨 갑니다. 보여주세요. 살살 날이 있겠지. 없다, 그냥 푸념 마신 거 아니에요? 진짜 못 들었어요. 바램을 약간. 두 번이나 세 번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아, 두 번이나 세 번 듣고 그 뒤는 아예 실패인데. 예. 1등 바스 받을 원샷을. 오랜만에 키아누 리브스 단독 원샷 나나? 단독 원샷 나나? 와, 이게 웬일이야. 야, 100%. 동현이 형 진짜 표정 안 좋아. 1년 또 멀었어, 진짜 안 좋아. 1년. 1년이 뭐야, 이제 10년, 20년 정도 멀었지. 오늘의 원샷. 100%지. 최고는 당연하겠지. 당연히 뭐. 당연하겠지. 당연하겠지. 누구? 야! 피아노 리버스. 피아노 리버스. 얼마 전에 조닉 재밌게 봤습니다. 조닉 재밌게 봤어요. 조닉 11. 조닉 11. 조닉 재밌게 봤어요. 11으로 가자. 밀수 7월 26일.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무섭게. 안돼. 태연을 쫓아가고. 어머나. 바짝 붙었습니다. 안돼. 네. 그리고 동현과는 5회. 어머나. 5회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멀어졌어요. 이제 아예 다른 차원이네. 저희가 멀어졌어. 승리한 거지. 정의가 승리한. 정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동현 오빠 이번 승리. 그리고 김동현 씨와 고민시 씨와는 얼마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 조심하시면 돼. 그냥 예, 민시 씨가 앞뒤로 한번 원샷 시원하게 때리면 바로 잡아요. 아, 바로 잡습니다. 테스트한테 지겠다. 자,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드릴 글자 수. 동엽이 형이 이게 듣는 사람이 웃긴 거야. 어, 꽤 많아요. 와, 뭐야? 뭐야? 역대 최다 글자 수. 그러니까. 맞습니다. 와, 진짜. 역도 원이자 의미가 있다. 이거. 야. 근데도 지금 승현 씨 표정 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 오. 빨리 틀어달라는 얼굴. 빨리 좀 들어와. 빨리 틀어줘, 다시 틀어줘, 다 들려. 곡 정보 들어갑니다. 70년대 소시민의 산림 계획을 담은 곡입니다. 산림 계획. 앞부분 가사입니다. 봄새가 되어보세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세월처럼 봄씨. 봄씨, 엠씨, 잉글리시, 고민씨. 고민씨. 영어는 없을 것 같고 아라비아 숫자 있습니까? 영어 숫자. 영어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영어 없습니다. 영어 없고 숫자 두 개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드릴 거 드렸고요. 신동 씨 1등 바스를 보여주세요. 숫자 또 있어. 아, 꽉 찼어요. 깔끔하네.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진짜 대단해. 15,000. 한 달? 15,000. 어, 한 달. 천까지잖아. 한도. 한 달. 한 달은 아라비아가 아니라는 소식. 그치. 전달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뭐가 하나가 더 있네. 그래, 또 있다는 게 뭐 없죠. 하루 종일 일했더니 뭐 얼마... 아, 아니, 뭐 얼마... 아, 아니, 저는... 어? 하루 일당 얼마, 한 달에 15,000 이렇게 간다? 아... 아. 어? 그럼 15,000원을 30일 나누면... 아, 똥컵! 똥컵 움직입니다! 15,000원을 30일 똥컵! 형, 나눠봐, 나눠봐! 15,000원을 30일 나눠봐! 똥컵 움직이세요! 300원, 300원! 300원, 300원! 500원, 500원! 535! 535! 500원, 500원! 500원이네. 얼마요? 500원! 정확히 아까 300원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옆에 고민시 씨가 웃고 계시네. 300원. 아니, 헷갈렸어요. 300원. 300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일인 줄 알았어요. 한 달에 30일. 500원이 있나 보다. 얼마요? 500원이 있나 보다. 얼마요? 하루 종일 일했더니 500원, 한 달이면 15,000원. 자, 골드찬. 500원. 다드찬. 다 있어요. 다드찬. 다드찬 들으면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우럭. 지금... 정아 씨,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태연 씨 어떻게 할까요? 오, 오, 진짜 의지하지. 태연을 맹신합니다. 다시 듣자. 느낌대로 가야 돼요. 한번 그럼 다시 다시 듣기. 들어볼까요? 전체
다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자, 쓰자, 먹자, 으자. 물처럼 흐르는 세월처럼 정말 풍주한 세상살이 잡았어. 정민 씨, 네. 잡은 거 있습니까? 500원을 뭐 받았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문자가요. 아, 저는 이쪽에 탱고 하고 보니. 저는 받아보니라고 듣긴 들었거든요. 나도 첫 번째 줄 잘 들었는데. 세윤이 형. 나도 첫 번째 줄 완전 들었는데. 뭡니까? 오, 네? 얘기해 주세요. 하루 종일. 이랬더니가 아니지. 이랬더니가 아니지. 그러면은? 이랬던 종일. 땀 흘리며.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500원을 받아보니. 그래, 받아. 받았더니 받아보니. 그래. 맞아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500원을 사이선으로 잘 듣잖아. 그러네. 봐봐, 이상하다니까. 왜 어떻게 된 거 이게? 민세 씨, 네. 뭐 들었습니까? 알뜰하게 모으면은. 알뜰하게. 맞아, 그래요? 알뜰하게 있었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알뜰하게 모으면은. 세 번째 줄 다르게 들었습니다. 네, 뭡니까? 저는 그 알뜰하게가 아니고 아웅다웅. 아웅다웅 모으다 보면. 아웅다웅이지만 아웅다웅 모으다 보면은. 알뜰하게. 완전 알뜰하게. 무조건 알뜰하게. 아웅다웅. 적은 돈을 아웅다웅 모아.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자, 아웅다웅 들으신 분. 근데 아웅다웅이 들어가도 말은 되죠? 안 되는데. 안 되죠? 아웅다웅 안 어울려요? 싸우는 걸 이제 좀 귀엽게. 아, 아웅다웅 싸우는 뜻이에요? 저런. 아웅다웅 그렇게 다 티격태격 이런 느낌. 포기하겠습니다. 양보. 그러면 이따가 간식팀 때 만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줄. 야, 기가 막히다. 나 마지막 줄도 확실하진 않은데. 날라다닌다. 두 연장자가. 약간 뭐 언젠가는 같은 느낌. 언젠가는. 미래잖아, 미래, 그치? 근데 언젠가는이 제일 좋다. 일단 채우긴 했다. 이거 소신문의 살림 계획이야. 그러네. 너무 완벽한데? 너무 야, 요대로 갈까요? 자, 일단은 정답전으로 원샷의 주인공 동엽신을 모십니다. 한번 이렇게 일단 한번 1차는? 가야죠, 예예. 예. 1차 불러 주세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500원을 받아보니 한 달이면 15,000원. 자, 리듬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모으면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있겠지. 있겠지. 마지막 너무 귀엽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정답? 결과 발표합니다. 탱고 의뢰잖아. 우럭 맑은 탕을 위해서 쏟아본 이 정답지. 결과 오픈! 야! 실패입니다. 빨간 글자가 떴어요. 실패. 자, 이렇게 되면 먹방이 시작이 됩니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국물부터 먹어요. 아, 국물부터. 국물이 진한데. 걸쭉해요, 국물이. 와. 와, 뭐야. 진하구나. 칼칼한가? 아, 이거 거의 진짜 곰탕. 아, 그래? 뽀가 맛있네요. 일단 국물이 정말 뽀얀데요. 감칠맛이 응축된 약간 그런 맛이 다 느껴지고. 매운탕으로 먹지 말고 항상 맑은 탕으로 먹으라고. 맞아, 맞아. 우럭 사이좋지. 한 손에. 오, 막 소리가 쫀득거리는 소리가 들려. 되게 도톰해서 한 입에 들어가는 이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게장. 반찬도 어마어마해. 자, 나래 씨 입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다시 올려주세요. 예예. 자,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께 6개의 힌트판을 공개합니다. 힌트판 보여주세요.
먹어야 되냐? 오케이! 어, 분산 탈출 또 나왔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저 뭐예요? 분산 탈출. 이렇게 여기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친구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분산 탈출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두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적습니다. 그리고 멋진 탈춤과 함께 여러분께 힌트를 제공해 드리는 제발 좀 써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혹시 그 초성이 하나 더 플러스로 되나요? 자, 오늘 그 배우들 나오셨으니까 오늘 밀수팀 왔잖아요. 아, 밀수팀 왔으니까 아니, 밀수팀이면 한 글자 해줘도 되지. 초성 하나 더 들어간다. 오! 그럼 괜찮아. 괜찮은데? 여덟 글자. 괜찮은데? 자, 정민 씨. 네? 어떤 힌트가 좀 끌리나요? 아, 어필 좀. 저는 70%. 어, 그래요. 그렇지. 정아 씨, 어떤 걸 원합니까? 땡기름. 70%요. 고민스 씨. 네. 자, 딱 땡기는 거. 딱 그림으로 딱 봤을 때도 확 땡기는 게 있잖아, 끌리는 거. 뭡니까? 70%요. 그렇죠. 아이고, 감명이 쩐다. 주시면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자, 그거 와. 태워, 그거 태워. 그래. 지금 왜냐면 협회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 하냐고. 자, 70% 선택입니까? 네. 맞출 수 있겠다. 그럼. 피자, 피자, 먹자, 우쥬. 어? 왜요? 똑같잖아. 와, 똑같은 거 몽면은. 저 다 들었습니다. 와, 똑같은 몽면은. 저 다 들었어요. 몽면은 맞죠? 몽면은 알뜰하게. 자, 정민 다 들었대요. 자, 정민 다 들었대요. 자,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맞아. 500원을 받아보니 한 달이면 15,000원. 적은 돈이지만 알뜰살뜰 모으면은 알뜰살뜰 모으면은 알뜰하게인데. 알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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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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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리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알뜰하게 모으면은 언젠가 이건 확실해. 뒤에는. 확실해요. 아, 근데 저 그렇지. 또 다른 의견. 저 근데 세 번째 줄에 네. 적은 돈 뿐이지만 아닌가? 아, 근데 박자가 적은 돈이지만 이어가지고 적은 돈 뿐? 어, 적은 돈이 적은 돈 뿐? 아, 한 번 약간 적은 적은 지금 적은 돈 적은 할 때만 마이크 앞으로 오셨나 봐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적은 돈이지. 아, 뒤에 사람 밀었대요. 적은 적은만 오디오가 확 튀죠? 네. 갑니다. 원래 속도 바로 띠띠띠 나옵니다. 으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500원을 받아보니 한 달이면 15,000원.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모으면은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있겠지. 맞다, 이거 맞는다. 아, 애매합니다. 땀 흘리며 돈이지만 땀 흘리며 모으면 아, 애매합니다. 돈이지만 지만인데? 알 아, 모으면은 돈이지만 잘 들어가지만 네. 저 정확하죠. 모으면은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있겠지. 잘 되시네요. 저보다 잘하네. 진짜. 알뜰하게 가서 너무 무서워. 이상한데. 자, 지금 가장 어린 탱구가 지금 물음표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탱구는 뿐이라는 건 무조건? 그렇지만 다시 들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 어른들의 네. 말을 듣겠다? 네. 예, 어르신의 말을 듣겠다. 요거 맞는 것 같은데? 네. 아, 출발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민 씨. 아, 제가요? 예, 정답전으로 모십니다. 적은 돈이 어렵다, 이게. 어? 마지막에 박자가 어떻게 했어? 있겠지. 그러니까 적은 돈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적은 돈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모으면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있겠지. 아, 뭐하는 분이야? 입 밖 그만두고 포커스 모여라. 그 시대 시대가 다 한혜야, 한혜 씨 이쪽이 더 맞아. 아, 맞아요? 자, 갑니다. 변동 없죠? 아, 이거 네, 맞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탱구, 네? 그냥 갈 거예요. 네. 네. 이제는 그냥 아예 안대를 벗었군요. 예, 예. 네. 자, 갑니다. 생명.
갑니다. 생눈. 생눈이 생눈. 다리끼. 불러. 최세. 하루 종일 땀 흘리며 500원을 받아보니 한 달이면 15,000원.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모으면은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있겠지. 와! 아, 조금 아쉽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완벽합니다. 과연 결과도 완벽할지 만나 봅니다. 100%. 결과 보여주세요. 제발. 제발. 자. 결과 5표원. 헷갈렸네. 예.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드리는 게 우리 회의할 때 피디님도 다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였대요. 이걸 내냐 마냐 하고. 아 이게요? 아 우리도 어려웠어요. 이거는 4차 뭐 3차가 아니라 너무 어렵다 해서 낸 문제인데. 아이고 우리 동엽씨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아유, 아유, 선생님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동엽씨의 능력에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다 신기해. 너무 신기해. 아 그리고 밀수팀 없었으면 이거 못 맞췄어요. 좋았어 좋았어. 축하드립니다. 잘 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번 들어. 노래 안 들어? 아 노래 노래 한번 들어야죠. 자 들어오십시오. 신돌 씨 정중앙에. 손님 뛰어갔어요. 플래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500원을 받아보니 한 달이면 15,000원 적은 돈이기만 한 것 같니 모으면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있겠지. 자 여러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있네. 자 아껴 쓰세요. 아껴 써야 돼. 교훈이.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국물이랑. 잘 먹겠습니다. 혹시 안 먹었어요? 네네. 예. 안 드시죠? 대기실로 한 상 들어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특식. 시 미척 반상이. 특식 들어가. 아니야. 어때요 맛이? 완전 맛있어. 먼저 알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가져오시. 아니 영화 촬영지가 목. 포였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 진짜요? 목포에서도 찍었어요. 어디서요? 목포 어디? 항구에서 찍었어요. 아 북한 쪽에서? 북한이요? 북한이 아니. 북한이요? 북한이 아니. 북한. 아 북한. 북한에서 찍었다고 해도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야 지금 정아 씨 자리 잡았습니다. 예, 아 편하게 예 정아 씨 자리 잡았고요. 네. 맛있다. 맛있어요. 처음 먹어봐요.